자, 대각선 주고요. 절반 노린다 생각하시고, 임팩트 있게. 조금 더 많이 왔죠? 자, 이런 식으로 공략이 되는 겁니다. 원팁 반 주고 공략해 보겠습니다. 절반. 팁 1시보다 조금 더. 툭 쳐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원팁 주시고요. 절반 툭. 자, 비슷한 형태로 또 공이 맞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 야스퍼스 형이 굉장히 잘 치는 앞돌리기 형태의 세워치기 요거를 기준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 기울기를 볼줄 아셔야 돼요. 일단 기울기 볼줄 아셔야 되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내 공이 일단은 이쪽 근처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1 목적구가 여기 원포인트 선상에 있어야 됩니다. 이 공이 이렇게 있거나 그러면 다른 공이 분명히 칠게 생겨요. 이렇게 있는데 이거 뭐 기울기 읽어서 뭐 비껴치기 치거나 이러겠죠. 자, 이렇게 저쪽에 붙어 있는 경우나 이렇게 있을 때칠게 없어야 세워치기를 치겠죠. 자, 이 상황에서 기울기 읽는 법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저는 절반을 공략할 거니까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면은 내 큐, 선고리 가리키는 포인트랑 이쪽 말고리 가리키는 포인트의 차이가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기울기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6칸 기울기죠? 이 상태에서 제가, 자, 이렇게 저 원포인트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기준을 잡고 쳐볼 건데, 요때가 대각선 팁입니다. 여러분들 대각선 팁은 뭐죠? 투팁이에요. 투팁을 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세게 치시는 거 아니고요. 절반 근처에다 얹어 놓는다. 이런 생각으로 툭 하고 칩니다. 자, 이쪽 코너 근처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죠. 이거 세게 치면은 어떻게 돼요? 반발 때문에 조금 각이 변하게 되겠죠? 이렇게 툭 하고 얹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7칸 기울기. 자, 요런 기울기가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제가 노리는 데가 이쪽이 됩니다. 그리고 제 큐끝은 요렇게 되니까 지금 거의 7칸 기울기가 됐습니다. 7칸 기울기에서 여러분들 이 코너 쪽으로 올라오려 그러면은 회전을 6칸보단 줄여줘야 되겠죠? 자, 원팁 반을 줍니다. 1시, 그러니까 아까 정확하게 뭐 대각선 줬다면은 1시보다 조금 더 주는 느낌으로 1시 정도 준다고 생각하시고 절반을 노려보겠습니다. 자, 이쪽 코너 쪽으로 왔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한요 정도 돼야 7칸이 되겠습니다. 그죠? 요런 식으로 가서 자, 원팁 반 회전 주시고요. 자, 이쪽 코너 쪽으로 왔죠? 이렇게 요 근처로 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8칸 기울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컴퓨터처럼 정확하고 이런 건 시스템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진짜 난공이 섰을 때 해결할 수 있을 만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려고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으면 8칸이 됐습니다. 그죠? 아까보단 굉장히 이렇게 서 있는 느낌이죠? 자, 요렇게 되면은 회전을 더 줄여줘야 되겠죠? 원팁 반보다 더 줄입니다. 원팁으로 줄여줍니다. 4등분할 때 원팁이에요. 12시 45분 정도죠?
그 정도 주시고 절반. 자, 이쪽 코너로 왔죠.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기준을 하나 잡았습니다. 자, 이번에 실전에서 나오는 배치대로 한번 놓고 제가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놨습니다. 아, 이거 딱 봐도 칠만한 게 없습니다. 비껴치기 어려워요. 이게 뭐 이렇게 있으면 비껴치기 쉽죠? 네. 서 있어도 비껴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비껴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거 기울게 세는 법 7칸이죠. 자, 원팁 반 주고 공략해 보겠습니다. 절반, 팁 1시보다 조금 더. 툭 쳐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다음 공도 괜찮네요. 이렇게 해서 실전에서 못 치더라도, 사실 이게 안 맞았다 치더라도 사실은 여러분들은 수비까지 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8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거의 8칸이죠, 지금. 이쪽으로 칸 나온 거랑 하면은 거의 8칸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팁 하나라고 그랬죠. 원팁 주시고요. 절반 툭. 자, 비슷한 형태로 또 공이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 형태에서 지금 제가 7칸, 8칸을 시범을 보여드렸는데, 만약에 이렇게 왜 6칸은 시범 왜 안 하냐 이럴 수 있어요. 딱 이 정도가 6칸인데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분명히 이런 비껴치기 형태의 공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한 거예요. 그 대신에 이러한 형태들이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공들이 있어요. 이거 솔직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형태 공이 있으면 내 공이 이런 식으로만 있어도 칠 게 막 생깁니다. 근데 자, 딱 6칸이죠. 요만큼 떨어져 있고 요렇게 보니까 6칸입니다. 요렇게 하면 칠 게 없죠. 요때 요 세워치기 형태로 공략을 하는 겁니다. 자, 투팁 주고 툭 치면 어떻게 오죠? 요 근처로, 코너 근처로 힘없이 굴러 들어오지만 그렇게 하면 이건 길게 나가겠죠. 하지만 힘을 생각하면 저까지 굴러가려면 조금 임팩트가 들어가야 돼요. 임팩트 들어가면 분리각도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서 회전을 변화를 주지 않고 그냥 대각선만 주고 조금 임팩트 있게 쳐보겠습니다. 자, 대각선 주고요. 절반 노린다 생각하시고 임팩트 있게 조금 더 많이 왔죠. 자, 이런 식으로 공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울기별로 내 회전량과 힘을 맞춰서 이렇게 세워치는 형태를 연습을 해보세요. 만약에 빨간 공이 코너가 아니라 조금 더 있다 그러면 아까 그 기준에서 회전량을 조금씩 늘리시면 되겠죠. 자,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자, 우리도 야스퍼스만큼 칠 수 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